관악구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 전자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특허 출원했습니다. 관악구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인 강남 알뜰 나눔장터를 엽니다. 지난 30일 열린 첫 나눔장터에는 주민들이 내놓은 9만여 점의 물건이 저렴하게 판매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악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 서류를 하나의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증명 민원 창구를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자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월 학교와 공공기관, 주택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각종 포상과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29만여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여름철 냉방기계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사용.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라는 구호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학교, 기업 등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6년 기준 서울시의 총 전력 사용량은 41,824GWh로 인천시의 2.2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강남구 에너지 사용량은 서울시의 10.4%인 4,351GWh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강남구는 서비스 부문이 전체 사용량의 7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가정용 19.8%, 공공부문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5.2% 감축 의무를 질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의 경우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전자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 고유가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특허를 출원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유가 시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촌 환경위기, 교토의정서 발효 등 범세계적이고 국가적인 현안 문제에 우리구와 주민, 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정식 공문을 통하여 벤치마킹 요청이 있어 우리구에서 적극 지원,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구축 중에 있으며 특허 출원되었고 현재 지적재산권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자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란 강남구 포털 사이트나 강남구 환경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양식에 매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사용량을 작성하면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에너지 절약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평가해 각종 포상과 재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지역 내 아파트 10만여 가구,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포함한 기업 5천여 곳, 학교 110곳, 공공기관 72곳 등 10만 6천여 곳을 중점 대상으로 정해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또 전자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활용해 우수 작성단체 5곳에 1천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2010년까지 온실가스 29만 톤을 감축하고 27억여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찌우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얼마나 높이는가가 앞으로의 효과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각 창구를 직접 돌아다니며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는 각종 민원 서류를 하나의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식 통합증명 민원 창구를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유기한 민원 취급을 위한 민원처리팀과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전문상담실도 운영해 1회 방문만으로 모든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원 진행사항을 문자 서비스로 안내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택배 비용만 부담하면 민원서류 결과물을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겐 필요 없지만 안 쓰는 물건들, 가정에 꼭 한두 개씩은 소장하고 계시죠?
강남구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강남 알뜰 나눔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구미애 기자입니다. 강남구청 앞마당에 이색적인 벼룩시장이 펼쳐집니다. 청바지는 4,000원, 장난감은 단돈 500원. 강남구가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벼룩시장, 일명 강남 알뜰 나눔 장터를 연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장소만 제공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저렴한 가격에 팔면 우리 그 구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어서. 이날 처음 열린 강남 알뜰 나눔 장터에 주민들이 선보인 물품은 9만여 점. 의류, 잡화에서 기타 생활용품까지 일상생활에 쓰임이 많은 것들입니다. 가격은 500원에서 비싸게 팔리는 것은 2만 원 선. 주민들이 아직은 멀쩡하지만 집안에서 쓰지 않거나 이웃에게 기증받은 물품 등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서로 교환해서 쓰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고를 게 많아서 좋은데요. 특히 강남 알뜰 나눔 장터는 공간별 테마를 정해 물건을 선보인다는 게 특징. 어린 이용품은 끌어기 장터, 등산화 스키복은 레저 장터, 생활용품을 생활장터 등 총 4가지 테마로 주민들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터 한켠에는 강남구 새마을부녀회가 직접 조리한 먹을거리 장터도 열렸습니다. 특히 직접 뜯은 쑥으로 만든 쑥떡과 수수부꾸미는 도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남구는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강남 알뜰 나눔 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매월 이렇게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갖고 나와서 물물 교환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싼 값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강남 알뜰 나눔 장터는 전문 상인이 아닌 강남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한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강남 구립국제교육원이 의료 전문가 영업 회화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영업회화반은 의료시장 개방과 국제화에 대비해 외국 의료원과의 교류나 외국인 환자 진료 시 국내 의료진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삼성 의료원의 요청으로 개설된 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강좌를 시작한 의료 전문가 과정은 고객의 필요에 따른 맞춤식 교과 과정으로 기본적인 회화 능력 향상을 통한 의학 전문 용어를 익히게 되는 중급 과정과 한 단계 높은 대화 능력을 요하는 고급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의 영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영어 준비반도 개설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구민들의 휴식처인 대모산의 편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맹청장은 대모산 내 화장실 곳곳을 둘러보며 화장실에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남자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별, 동별, 일반 기업별로 아름다운 화장실 컨테스트를 벌여 강남구의 화장실 수준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모산 입구에서 자연학습장, 실로암 약수터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여 동안 대모산을 순시한 맹구청장은 산을 찾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구청에 바라는 주민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강남구 약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바로 알기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슬로건 주제는 약물의 폐해를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주거나 약물 바로 알기를 지향하는 내용의 간결한 문장의 슬로건으로 강남구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15일까지이며 강남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응모함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당선자는 6월 20일경 강남구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발표하고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